원피스 몽키디 루피 폼변화. 루피 폼변화를 설명하기 전 루피의 열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피는 동물계 환수종 사람 열매 태양의 신 니카 열매 능력자로 밝혀졌으며 세계 정부는 이 열매를 손에 넣기 위해 시도했으나 결코 수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격을 반쯤 포기하고 악마의 열매 도감의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라고 등재했다고 하죠.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이며 공상 그대로 싸우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하는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라고 합니다. 각성은 고무의 몸에 보다 큰 완력과 자유를 준다는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하죠. 1. 그냥 고무고무 공격. 루피가 청소년이 되어서 샹크스의 팔을 뜯어간 해수를 공격할 때 고무고무 총으로 자신의 팔을 늘어나게 만들어 총알처럼 주먹으로 가격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바주카라는 기술은 원피스 초창기에 이 기술이 대부분 피니쉬 기술이었죠. 그리고 좀 더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해 자신의 팔을 꼬아서 회전력을 이용해 공격하는 고무고무 라이플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고무고무 총난타 등등. 이때는 패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격이 기본이었습니다. 가끔 뇌절 기술도 있었는데 NL과 싸움에서 고무고무 멍이라는 견문색 팩이 전 단계로 보이는 기술이나 고무고무 문어라는 기술이라든가 고무고무 우거구거 같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2. 기어 세컨드. 아오키즈에게 패배하고 더 강해져야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어낸 기어 시리즈 첫 번째 기술입니다. NES로 비해서 블루노에게 처음 사용하였는데 CP9의 육식 기술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죠.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면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온몸에서 격렬한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순환 속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신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무기에 필적하게 단련한 신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체를 눈대중으로 따라할 수 있게 되며 육식의 고수에게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술 앞에 Z가 붙습니다. 예로 Z 피스톨, Z 라이플, Z 바주카, Z 게틀링 등이 있죠. 2년 전에는 발동을 위해 이런 자세를 취해야 했고 전신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발동과 해제도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아무도 없나 섬에서의 수련을 통해 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기어 세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만 일시적으로 강화했다 푸는 방식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했죠. 또한 무장색 패기가 더해지면서 기술의 위력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싸워도 쩔쩔맸던 파시피스타를 무장색을 두른 고무고무 Z총 한 방으로 침묵시켰습니다. 기어 세컨드와 무장색을 입힌 공격이면 Z 말고 호크가 붙는데 예로 호크 게틀링, 호크 스탬프, 호크 라이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면 기어 세컨드 기술과 무장색을 활용하여 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드호크가 있습니다. 의형제 에이스의 불주먹을 재현한 기술이죠. 어인섬에서 신어인 해적단의 호디존스에게 처음 사용했습니다. 3. 기어 서드. 사실 기술 자체는 기어 세컨드와 함께 이미 완성된 상태였는데 NES 로비에서 CP9의 멤버 블루노가 기어 세컨드로 사용한 고무고무 Z 바주카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엄지를 입에 갖다 대며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한계에 달했던 블루노가 쓰러져버리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죠. 이후 사법의 탑 지하에 있는 해저 통로 입구를 파괴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지만 이 당시에는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 결과와 부작용만 보여줬습니다. 부작용은 예를 들어 1분 정도 부풀으면 똑같이 1분 정도 쪼그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름과 사용 모습을 보여준 건 CP9의 첫 보부원 살륙병기 로블루치와 싸울 때였죠. 이 열매는 뼈까지도 고무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뼈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이른바 뼈풍선으로 신체 일부를 거대화시켜 파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기술로는 고무고무 거인의 총,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 고무고무 거인의 바주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무장색을 입히면 엘리펀트나 그리즐리 기술명이 붙는데 엘리펀트 건, 엘리펀트 게틀링, 그리즐리 매그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세컨드랑 기어 서드와 합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모리아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기어 서드와 기어 세컨드를 같이 써 고무고무 거인의 제트 포탄을 보여주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극심한 체력 소모와 피로도가 중첩되었죠. 하지만 2년 후에는 두 기어의 부작용을 극복했고 카이도우와 싸울 때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와 무장색을 합쳐서 공격한 기술인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해 레전드 명장면이 탄생하였죠. 번외로 나이트메어 루피도 있는데 스릴러바크 해적단의 선장 게코모리아에 의해 뽑힌 100명의 그림자를 흡입한 루피입니다. 짙은 다크서클, 푸른빛 피부가 특징이고 거대한 근육질 몸에서 나오는 10분 한정의 초절정 파워는 체격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 끌어가기 오지의 펀치를 한 손으로 받아낼 정도였죠. 또한 흡수한 그림자 중에는 뛰어난 해군 검사의 것도 있어서 검술폼도 미쳤었죠. 하지만 100명분의 전투력을 한 사람의 몸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빠져나가면 육체의 피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 기어포스. 첫 번째는 바운드맨으로 상반신의 타격근에 근육 풍선을 만들어 타격력을 끌어올린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기어포스로 기어포스의 기본적인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어포스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발동하고 풀리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10분 동안 폐기를 전혀 쓸 수 없으며 체력도 바닥난다고 하죠. 끝까지 수축하면 퉁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 근육 내부에 안착되고 근육의 수축을 풀어서 다시 원상태로 팽창해 강한 순발력과 퉁하는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적과의 거리를 좁혀 타격합니다. 무장색의 경도가 통상보다 월등해서 훨씬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죠. 파워를 비축해 한 번에 발사하는 형태로 공격하며 근중거리 위주로 싸웁니다. 육중한 겉모습과 달리 바닥에 떨어진 탱탱볼처럼 계속 통통 튀게 될 정도로 탄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물리 공격을 역으로 되돌려줄 수 있고 다리를 집어넣으면 그 탄력을 추진력으로 사용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고무고무 콩건, 라이노 슈나이더, 콩 오르건, 컬버린 등등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화의 고무고무 킹콩건으로 기어포스에서 기존 기술 기어서드를 활용한 기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탱크맨으로 복부에 근육 풍선을 만든 형태입니다. 바운드맨과 달리 무장색이 복부에 집중되는 기술로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방어에 용이한 변신이죠. 샬로 크래커전에서 최초로 사용했는데 이때는 크래커가 만든 비스킷 병사들을 잔뜩 먹고 배가 빵빵해진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루피는 이 형태를 탱크맨 만복 버전으로 부르죠. 단점이 있다면 오로지 방어와 이를 응용한 카운터 공격에만 특화되어 있기에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 점을 눈치채거나 처음 보는 형태에 경계하며 거리를 벌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그대로 변신이 풀리고 패배할 수 있죠. 기술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고무고무 캐논볼로 거대한 배로 상대를 빨아들여 말 그대로 대포알처럼 날려버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네이크맨으로 팔과 다리의 근육 풍선과 무장색을 집중한 슬림한 형태입니다. 바운드맨과 달리 몸통에 무장색을 두르지 않고 통통 튀지도 않지만 비행은 여전히 가능하죠. 샬록 카타쿠리 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바운드맨과 탱크맨과 달리 비교적 슬림한 체형이라 왜소해 보이지만 키가 5m가 넘는 카타쿠리와 체격이 비슷하며 나름 근육질의 형태를 띠죠. 모든 공격이 컬버린의 응용으로 대단히 복잡한 궤도를 그립니다. 스네이크맨의 컬버린은 늘어나는 거리가 길수록 공격이 점점 빨라져서 기어 세컨드처럼 스피드한 공방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명의 Z가 붙기도 하죠. 또한 공격할 때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 뿌리까지만 손가락을 굽혀 공격을 합니다. 그 덕에 기술을 쓸 때 손모양이 뱀의 머리 형상을 띠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무장색의 경도가 바운드맨보다 명백히 떨어지고 공격이 제 위력을 내려면 거리와 시간이 필요해 근거리에서는 위력이 떨어집니다. 방향전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주먹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져 상대가 근접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죠. 애니메이션에선 블랙맘바를 시전한 후 팔을 회수하기 전에 카타쿠리의 접근을 허용하고 무방비하게 얻어맞았죠. 원작과 애니 공통적으로 카타쿠리의 접근을 허용하는 순간 전부 공격당하는데 고무고무 열매로 늘어날 수 있는 한계 길이는 그대로인지라 상대방과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것도 큰 단점이죠. 그리고 공격하는 도중 본체를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네이크맨의 기본 스피드가 기어 세컨드나 바운드맨보다 빠르긴 하지만 공격 방식이 기동성에 발목을 잡죠. 기술로는 고무고무 제트컬버린, 고무고무 블랙맘바,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5. 기어 피프스. 열매 각성 단계로 태양의신 리카로 변신합니다. 머리도 옷도 새하얗게 변하고 눈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기어포스의 증기로 된 날개옷이 불꽃으로 바뀌고 웃는 상으로 변하죠. 동시에 심장 소리가 지니샤가 말한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무장색과 폐황색 폐기를 오니가시마 전역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분출하고 공격에 자유롭게 둘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성 이전보다 신축성이 대폭 상승하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특별히 공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전신을 거대화하거나 기어 서드나 기어 포스의 바운드맨 강화 기술 이상으로 커다란 주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변화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빠르죠. 단순히 탄성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축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양새를 보고 카이도우는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자신 외에도 주변 사물의 열매의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힘을 사용하면 능력자의 모습이 변하는 동물계의 특징과 각성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자가 접촉한 물체도 고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 각성의 무서운 점은 생물도 고무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국 카툰풍의 연출로 코믹스에서 주먹이 상대에게 꽂혀 등 뒤로 가죽을 늘리듯이 루피 자신과 루피에게 맞은 상대의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 버리죠. 워낙 코믹한 연출이다 보니 오로성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능력이라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닌 셈이죠. 이 때문에 카이도를 만진 루피는 그를 풍선으로 만들고 줄넘기로 만들고 늘렸다 줄였다 눈을 잡아당겼다 하는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비단 생물뿐 아니라 번개 같은 자연물도 고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땅바닥을 고무화시켜 트램펄린처럼 밟거나 잡아당겨 고무 벽으로 만들고 공격을 튕겨내기도 하죠. 그리고 타인에게 고무 인간의 성질을 부여할 수 있으니 타인을 번개번개 열매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고무와 별 상관없는 방식으로도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차지 않아도 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거나 몸에서 부스터를 뿜어내는 등 활용이 다채롭습니다. 불꽃 모양이 된 머리카락을 변형시켜 고글을 만들기도 했죠. 전지전능과는 거리가 멀고 카툰 분위기를 강화하는 연출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다른 기어 시리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력 소모가 상당히 크게 묘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카의 힘이 풀리자마자 아예 전투불능이 된 것을 죽음의 위험조차 불사해가며 근성으로 겨우 다시 한번 발동해서 겨우 카이도우를 쓰러뜨렸고 루치와의 전투에서는 발동 후 루치를 여유롭게 압도했으나 루치와의 싸움 이전에 루피는 전혀 체력을 쓴 적이 없는 풀 컨디션이었음에도 능력이 풀리자마자 몇십 년은 늙은 금노아가 찾아온과 동시에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죠. 기술로는 고무고무 풍선, 탈출 로켓, 기간트 바지랑건, 하얀 로켓 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